팔렛이 너무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이 녹이 슬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보고 지판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고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팅도 조금 바뀌겠죠. 지금 상태에서 먼저 녹음을 하고 사운드를 듣고 전체적으로 그냥 넥 세팅, 뭐줄 간격, 픽업 높이 이렇게 하고 드레싱.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판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용감 있는데 악기는 되게 내구성은 좋은데 지판이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요거를 한번 깨끗하게 드레싱 해보고 그리고 사운드를 비교해서 올리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습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덕배이스입니다. 오늘은 1996년도 50주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사연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지판 작업과 클린 작업, 그 다음에 프렛을 다 닦고 각종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나서
사운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소리가 막 굉장히 밝아지고 출력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거칠게 막 아무런 관리가 안 돼 있다가 뭔가 딱 정비를 하니까 갑자기 확 좋아진 것보단 밸런스가 되게 사운드 소리에 대한 밸런스가 좋아졌고 현들마다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뭐 픽업 높이나 또 줄 높이도 맞추고 뭐 그러면서 뭐 갑자기 출력이 확 좋아지고 막 훅 이런 느낌보다는 균형감이 소리에 균형감이 좋아져서 연주하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가 막 툭 튀어나오고 어디 하나가 뭐 훅 죽고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이물질 이런 거 제거도 참 중요하지만 계속 악기를 연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고 또 그 악기의 가장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관리라면 그 연주라면은 이 악기의 어떤 베이스라는 악기 자체의 그 소리 균형감, 밸런스가 악기 좋은 사운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는 것을 조금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줄을 갈기 전이랑 줄을 갈고 나서랑 물론 뭐 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선명하게 티가 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막 프레트 닦고 지판도 엄청 닦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막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와 확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진짜 많이 안정감을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악기 관리하실 때 어떤 한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운드의 그 안정감을 안정감 있게 소리가 다 현들마다 잘 나와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콘텐츠,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